제가 쭉 들어보면은 언니가 계속 나와서부터 쉬는 그게 없이 그리고 뭐 취미생활이나 뭐 여행이나 뭐 이런 또 문화생활이나 이런 거안 하고 딱 돈만 목표로 해가지고 내가 뭐로 해가지고 얼마 동안에 뭐 얼마 그렇지. 벌어서 딱 가게를 차리고 그 다음에 뭐로 해가지고 뭐딱 하겠다 이것만 보고 저는 10년 달려왔잖아요. 계획을 잡거든요. 그래서 딱딱딱 세고 살아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목표를 다 이루다 보니까 이제는 허무해졌어. 맞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마음에 병도 걸리고. 근데 저는 언니랑 또 반대, 달라요. 저도 목표라는 게 있어 달려는 가요. 그런데 나는 많이 써요. 나는 나를 위해서도 써요. 취미생활도 하고 그리고 애들 그렇게 하고 이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는 열심히 하는데 남는 돈이 없다 자꾸 근데 지금 정말 왜 나는 없다 근데 내가 열심히 벌었으니까 나를 위해 쓰고 근데 나를 위해 내가 놀고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게 내가 병이 나지 말아야 돼 마음에 내가 행복해야지 자식도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또 앞으로 나가서는 사회가 행복할 수 있더라고 아름다운 눈으로 내가 이게 여기 와서 짓밟히지 말자. 홍련장만 이제 독사가 되자. 이제 집에다가 어떻게 그 여기서 자. 내가 여기서 잘 살아야지 남한테 없이 여기지 않는다. 이런 마인드로 살았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애들도 보면 엄마가 너무 무서웠다. 정말 전돈 내서 술도 끊었어요. 술도 끊고 그 좋아하는 문화 노래방 5번도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언니 너무 그렇게 힘들게 사셨다. 북한에서는 돌아다녔는데 중국도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대한민국 속초밖에 하고 서울 가서 뭐 이런 그러니까. 자유국가 와서도 한번 여행을 안 갔어요. 왜? 여행 가면 돈 북한에서 돈 깨지는 게 별로 없잖아. 중국도 뭐 별로 못 그렇게 못 먹겠는데 여기 오니까 나가면 돈이더라고.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숨 마셔도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그 돈을 다음에. 사수하려면 사수하려면.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는 게 중요하다 이게 마인드였거든. 근데 지금은 맞아요. 뭐인가? 없으면 살자. 이제 보니까 돈은 벌어놓으면 쓰는 놈 다른 게 있더라고. 맞아요. 막 썩어지게 벌어놔도 이래서 오지게 잘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 썩어지게 벌어놓지. 그래서 내가 요새 좀 그런 게좀 쓰려고. 맞아요. 쓰면서 좀 벌면. 잘하셨어요. 저는 나를 위해서 투자하자 해서 조금씩 취미생활도 가지고. 요새는 악기에 좀 많이 투자하려고 그러죠. 제가 그래요? 좀 아코디언도 배우고, 색소폰도 배우고, 뭐, 배우고 스트레스가 만병통이라고 이렇게 하려면 모든 오다육부가 다 긴장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병밖에 남는 게 없어요. 저는 병원 가면 의사들이 놀래요. 이렇게 해서 살수 있는 거. 저는 염증 수치도 높고 그리고 일단 장기를 제가 사회복지사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장기 2주 다 이렇게 다 했어요. 근데 줄 장기가 없어. 출장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같아서는 출장기가 없네. 관리 좀 해야 돼. 관리하면서 완전히 있어. 출장기가 나는 없어. 자기 기준까지 다 했어요. 근데 줄 장기가 없어. 안 나쁘지. 그래서 요새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면 그 장기도 다 다시 돌아오겠지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이제는 그래서 좀 새로운 삶을 살려고 또 그리고 인생도 큰 변화도 생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즐기면서 살려고 차좀 불러주세요. 막 그러게. 즐길 준비 됐습니다. 야, 즐길 준비 됐어. 이제 장기 돼요. 장기들이 이제 멀쩡하게 이제 살아달라고 그 꿈틀거리고 있어 지금. 나 진짜 오늘 진짜 촬영하는데 한해 너무 웃는 것 같아요. 현재는 이제 쉬고 계시고 그렇는데 앞으로 그러면 지금 쉬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거 하고 싶다. 내가 못 해본 것들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제가 사실 저도 사회복지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대학 들어갈 때 마인드는 돈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내가 받은 것만큼 돌려주자. 근데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되는 거 우리 지혜자에 나오니까 감히 계속 면접관 페이퍼만 내. 왜또 잘못했어? 그래서 그때부터 악이 생기더라고. 아니 그래서 돈에 눈독 들인 거야. 면접 가면 대학자 우리 솔직히 여기 좀큰 시내는 괜찮은데 작은 데는 제 의사에는 절대 안 지역사회 있다고 이것도 또 고쳐야 돼요 대한민국 고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역사회 가서
걔 탈락, 더 늙으신 분들도 다 입사가 되는데, 쟤만 탈락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수님도 민호 탈북자라는 것은 빼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어쨌든 저는 숨기고는 들어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내 말씨, 내 본 이거를 숨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아차, 그니까 화가 나는 거지. 내가 돈 있는 놈이 있는 날 거절해? 이런 생각이 있잖아. 그 기성부터 시작이 됐구나. 그래서 사실은 돈에 집착하게 됐고, 그럼 약간 좀 이런 자존심을 좀 건드려가지고, 그래서, 후에는 제가 사실은 좀 사회인데, 사실 사회복지 이거 하고 싶어서, 저는 사회복지사는 아니라고, 전제 이건 성격상. 아니더라고요. 예. 사실은. 제가 어르신들 막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저 그렇게 안 사랑하고 어른들을 어린이들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제 육체가 힘드니까 그렇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사랑이 많은 줄 알았는데 웃어요. 아 사실대로 말하는데 어르신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 아 이런가 이게 직업으로 된 거니까 뭐 자체면은 마인드는 좋았는데 힘들더라고. 근데 힘들단 자체는 사회 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들으면서 막 웃어줘야 되는데 그게 마지막에는 웃는 게 내 관심에 나와서 웃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가식적으로 그걸 내가 발견하게 됐어. 그래서 아, 난 이럴 바에는 그래서 못하겠다. 사실은 마지막 꿈은 그런 거 좀 해보고 싶은데 이거는 꿈이고 지금까지는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직 자식이 어리다 보니까 제가 늦둥이 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돈을 좀 벌어야 되는 입장이 아직까지 돈은 집착하고 있어. 돈은 좀 아직까지 벌이긴 벌어야 되는데 내년에 아마 좀 다른 사업 하면서 아마 여자리 또 오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나 진짜. 아니, 근데 앞으로의 꿈이 사회복지사라고 저는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맞아요. 어른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최종적인 꿈은 사실은 요양원장에 살고 이렇게 같이 늙어가는 게 꿈인데. 아직까지는 아이도 어리고 하니까. 그리고 돈도 다 안 내려놓은 거 아직까지는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을 사랑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볼까봐 제가 아직까지는 아, 그 말은 맞아요. 이 말은 정말 진심인 것 나는, 같아요. 나는 솔직히 말해. 나는 거짓말 없이 사실 솔직히 그 사람들이 어르지 사람으로 할 수 있을 때는 내한테 달린 이게 없어야 돼. 돈에 대한 구박이가 없어야 되는데 네,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밖에 안 돼. 그렇죠. 욕심이지. 그러면 아무리 크게 일어서나 힘들어. 너는 오직 도구로밖에 어르신들이 도구로밖에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한 저는 그런 사회복지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아야 진짜. 마무리를 왜 이렇게 멋있게 하는 거죠? 나 저는 정말 오늘 너무 즐겁게 진짜 저는 그 뭐 크게 진행한 것도 없어요. 그냥 즐겁게 웃다가 떠들다가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이렇게 세터민들이 이거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신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조성아님을 그렇게 또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유 언니만 사랑하면 안 사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이걸 안 사랑해도 다 봐요. 그래도 이게 3만 6천 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어떻게 하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는 그렇죠, 없어. 맞아요. 다양한 스토리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모든 문제의 답은 제가 생각하건데요. 본인한테 있어요. 본인이 이게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하면 행복한 거고요. 맞아요. 본인이 정말 슬프다고 생각하면 슬픈 길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성이 아니라 본인한테서 문제점을 찾을 때 우리가 정착의 길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 야 마무리를 또 이제 꽃길처럼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즐거웠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아 저는 오늘 너무 제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혹시 매우 즐거웠다지. 아,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재밌게 즐겁게 또 해주시고 또 알찼어요. 즐거움도 있고 솔직함이 또 특히 더 매력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까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우리 주성아 기자님이 또 아름답게 봐주실 것 같습니다. 페니시라고 하니까 페니입니다. 네 오늘 저는 너무 즐거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